얼굴 지방 흡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굴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관이요? 얼굴 습관 제일 중요한 게 얼굴에 근육을 잘 쓰는 습관.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처지는 사람들이 얼굴 습관을 잘 못 써가지고 얼굴에 있는 어떤 미소 근육을 잘 못 쓰게 되면 처지거든요. 그 근육을 잘 써야지만이 잘 안 처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좀 환해지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위랑 네모가 있어요. 근데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네모가 커 보이잖아요. 그죠. 아래가 커 보이네. 맞아.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이 얼굴 작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턱라인이 딱 다름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술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습관을 바꿔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뻐지려고 수술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예뻐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본인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소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의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수술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얼굴 습관을 바꿔서 행복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